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설이 돌던 맥메스터 보좌관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4월 9일부터 볼턴이 나의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큰 활약을 하고 언제나 나의 친구로 남을 맥메스터 장군의 헌신에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을 통해 나오던 교체설이 트위터를 통해 현실이 된 겁니다. 볼턴 전 대사는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북 초강경파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미북 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비공식 외교 고문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맥메스터 보좌관까지 외교 안보 안전핀이 교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 공백은 커지고 강경파 일색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전해드렸습니다.